프로톤 모터스에서 개발하기 시작해 자금 사정으로 어울림 기업으로 넘어간 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여섯 번째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어울림 모터스에서 최종 출시했던 대한민국의 첫 미드십 수제 스포츠카.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줄 법한 완성도를 보여 국내외로 찬사받았던 오늘의 자동차. 바로 어울림 모터스사의 스피라입니다. 3, 2, 1, 0.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출시까지 10년이나 걸렸던 스피라.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소량 생산 차량용 인증 절차 따윈 없다 보니 인증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을 잡아먹었던 비운의 차이기도 합니다. 결국 처음 개발을 시작했던 프로토모터스는 길어지는 개발 기간 때문에 자금 문제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이를 어울림 기업이 사들이면서 어울림 모터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 후 처음 컨셉과는 디자인도 조금 달라지고 들어가는 파워트레인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포드사의 4600cc V8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었지만 가격과 더불어 공급의 문제로 결국 투스카니 엘리사에 쓰였던 2700cc V6 델타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속기 또한 엔진에 맞춰서 아이치제 6단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죠. 사실 투스카니 엘리사에 쓰였던 V6 엔진과 아이치제 6단 변속기는 각종 하드코어 튜너들에게 입증된 가성비가 끝내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출시 년도가 2010년이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발 시작 자체가 2000년이었고 이 당시 명품 엔진은 델타 엔진이다 보니 중간에 다른 엔진으로 바꿀 여력이 없어서 그대로 출시하게 된 것인데 시대와는 맞지 않게 된 것이죠. 최하 트림이었던 스피라 N은 180마력에 7천만원이 넘었고 터보 엔진을 얹은 최상위 트림은 500마력에 1억 3천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었는데요. 해외로 나갈 것 없이 국내 현기차만 하더라도 당시 2000cc 직분사 트윈 스크롤 터보로 순정 기준 271마력 37토크 엔진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스피라의 엔진과는 세대 자체가 달라져 버렸죠. 스피라가 세울 수 있었던 건 국내 최초의 미드십 후륜구동 수제 스포츠카라는 것과 디자인뿐이었죠. 엎친 데 겹친 겹으로 그 당시 국내 수입차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고 수납공간, 디자인, 연비, 드라이빙 재미까지 추구한 차량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특히 포르쉐 말이죠. 여기서 끝내버리면 왜 지금은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텐데요. 출시된 지 언 2년이 안 돼서 어울림 모터스의 횡령 문제로 상장 폐지까지 당하면서 생산까지 중지됩니다. 결국 10년을 어렵사리 개발했으나 2년 만에 눈을 감아야 했죠. 여담으로 3년 후 새로운 스피라를 예고한다며 공식 렌더링을 공개했는데 앞부분은 라페라리를 빼다 박았고 리어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빼다 박은 듯한 이미지가 나왔죠. 뭐 스피라2는 눈 떠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요. 2015년 스피라2 개발을 위한 플렉스컴이라는 상장기업을 인수하였지만 이마저도 상장 폐지 후 도산해버렸기 때문이죠.